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조치 365 문 열었고요.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손과 손목은 뭐 식사를 할 때, 옷을 입을 때, 뭐 신발을 신을 때 정말 쉴 새 없이 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면 아무래도 아프고 또 태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과 손목 통증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손가락에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수근관 증후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손가락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손가락 관절염 등이 비교적 좀 흔하게 좀 나타나는 질환에 해당을 한다고 하는데 시큰거리고 욱신거리는 손과 손목의 통증 왜 나타나는지 증상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해볼 수 있는지 이 시간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면서 아, 나 요즘에 손과 손목에 좀 통증이 느껴졌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저희에게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방송 중에 상단에 계속해서 전화번호가 고지가 되기 때문에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자, 오늘 건강도시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환자들의 손 건강을 지켜온 정형외과 전문의 석현식 원장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이렇게 나이 드신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의 그 손을 보면 손가락이 뭐 아프신 분들도 있지만 뭐 변형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보이시는데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뭐 손을 조금 특별히 사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에 뭐 무리가 올 수가 있고 또 변형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이라는 저희의 관절은 거의 쉬지 않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많이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통증이나 손이 뻣뻣함, 저림감 등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손가락이 정말 옆으로 좀 휘어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자료 한번 좀 볼까요? 네, 이 사진 보면은 손가락이 거의 안쪽으로 많이 휘어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보면 주로 손가락 마디는 끝마디, 그다음 중간마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사진만 보면 주로 손가락의 끝마디들이 다 심하게 변형이 오고 꺾여 있으면서 두꺼워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사진 한번 보면 보통 저렇게 손가락 변형이 있거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항상 저를 찾아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네.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운동도 거의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변했냐고 많이 물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저희 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량은 엄청나게 많아서 변형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라는 이 멘트가 있는데 사실 뭐 살림하시면서도 손가락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이 자각을 할 정도로는 내가 손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손에 좀 무리가 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아픈가라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쩌면 이 변형이 오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치료를 하면 될지 석현식 원장과 함께 오늘 좀 해결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큰거리는 손과 또 손목의 통증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이 손과 손목이 찌릿하거나 욱신거리고 붓고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 방법,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상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좀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장 좀 흔하게 들어본 질환인 것 같아요. 어떤 질환인지 먼저 들어볼까요?
저희 관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무릎도 그렇고 고관절도 그렇지만 손가락에도 역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가락 끝마디와 중간마디가 있다고 하면 주로 손가락 끝마디에 많이 생기고요.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에게 더 많이 생기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반 방사선 검사,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엑스레이 검사를 하면 60세 이상의 환자분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발견이 되고요. 근데 모두 다 통증을 호소하시는 건 아닙니다. 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손가락 끝마디가 두꺼워졌다, 손가락 끝마디가 꺾이고 변형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화와 그다음 과사용,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변형 또는 중년 이후 특히 어머님들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좀 급속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음으로 뭐 류마티스와 퇴행성에 조금 비교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머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고 부었는데 네. 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냐라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걱정하십니다. 아까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슷하게 손가락 마디에 통증과 변형이 생길 수 있고요. 진단 같은 경우는 손가락 마디가 변형이 오고 두껍다 그러면서 통증이 있고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에서 변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류마티스 관절염과의 감별점은 일단 첫 번째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사용하고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보니 주로 퇴행성 관절염은 중년 이상의 성인에게서 발생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주 극히 드물기도 하지만 청소년기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젊은 남녀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범되는 관절, 소위 변형이나 통증이 오는 관절이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끝마디에 많이 생긴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끝마디보다 하나 아래인 중간 마디들이 조금 더 잘 생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써서 아프신 거기 때문에 일을 안 하시거나 쉬고 계시면 별로 통증이 없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 아프다. 특히 쉴 때도 아프고 자고 일어나면 특히 더 아프다라고도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손가락 통증이나 변형 때문에 병원 가셨을 때 많은 의사분들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조조강직, 즉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손이 뻣뻣함이 얼마나 지속됐는지를 상당히 많이 물어보실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손가락 관절과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면 손이 심하게 뻣뻣할 수가 있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저희가 임상적으로는 30분 이상 또는 1시간 정도 손을 사용해도 뻣뻣함이 유지가 된다라고 네. 하는 특징적인 임상 소견이 있는 반면에 퇴행성 관절염은 자고 일어나면 마디마디가 붓고 뻣뻣하긴 하지만 한 5분 정도 사용하다 보면 곧바로 좀 풀린다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셔서 이 네. 조조강직의 증상도 상당히 중요한 감별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엑스레이 사진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확연하게 좀 휘어 있네요. 네. 지금 사진상에서 한쪽에 보이는 부분은 정상 손가락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네. 반대쪽에 있는 건 조금 심하긴 하지만 손가락 끝마디와 중간마디 모두 다 심하게 변형이 오고 관절염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끝마디에만 생긴다고 했지만 정말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밭일을 하시거나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세탁소에서 일을 하시는 등 손을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끝마디뿐만 아니라 중간마디들도 당연히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심하게 변형이 오고 네.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옆은 조금 다음 사진은 옆면의 사진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손가락을 하나하나 옆면을 사진 찍기 힘들 때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동시에 손가락의 옆면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사진이 그 중간에 있는 사진은 마치 그냥 가시가 살짝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관절면이 유지가 되는 아주 경한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중간 사진과 끝마디에 있는 사진은 골극, 뼈에 가시가 생긴 것처럼 심하게 튀어나오고 관절면이 많이 무너져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류마티스와 이 퇴행성 관절염의 차이를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고 사진상으로 봐도 이 확연하게 휘어 있고 변형이 된 그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뭐 주위에서 좀 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손가락이 뭐 뻣뻣하다, 시리다, 뭐 좀 뭐 안 움직인다, 아프다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이 손가락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된다라고 빠르게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방치하다 보면 합병증 같은 것도 올 수 있다면서요. 아, 네.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머님, 저희 어머님만 보셔도 병원에 가시는 걸 상당히 무서워하시고 그죠.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너무 오랫동안 두고 계시게 되면 당연히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봤던 사진들처럼 손가락 마디가 심하게 변형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진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 손가락 끝마디에 물혹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골극, 뼈의 가시 튀어나오게 되면 저런 식으로 관절에 물혹, 보통 점액낭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점액낭종이 계속 터졌다, 다시 생겼다를 반복하면서 네. 그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님들은 손에 물이 상당히 많이 닿으시기 때문에 저런 물혹이 있는 상태에서 터지고 또 물이 닿고 또 터지고 물이 닿고 하다 보면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그 감염이 손톱까지 번지면서 손톱 변형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진상으로 보니까는 더 뭔가 이 일상생활에서 빠른 좀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일어나셔서 손가락이 뭐 뻣뻣하다, 아프다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좀 전화 연결에 대한 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상담 전화를 한번 연결을 해보고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나누고 또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62세 이제 그 직장 여성인데요. 네. 그 제가 이제 몇 년, 좀 수년 됐어요. 그게 손꼽지 아팠거든요. 네. 손꼽지 아프고 통증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체 마디가 조금 약간씩 튀어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관절염 치료하는 그 병원에 가서 제가 그 검사를 받았는데요. 네. 류마티스는 아니고 퇴행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그 아플 때마다 오셔서 그냥 약만 먹으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약 먹고 나면 조금 우선한데 또 이게 계속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아, 뭔가 이제 통증이 더 심해진 듯한 느낌이 드시는 네, 거군요. 네. 그다음에 매듭이 조금 더 이제 막 좀 더 돌출되고. 그다음에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운데 손가락 마디에 네. 그 물혹처럼 이게 툭 튀어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그냥 또 약만 주시는데 이게 안 없어져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 네. 60대 지금 여성분이시고 네. 손끝이 아프고 네. 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약을 주셨는데 약을 드시고 네. 있는 상태에서도 좀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고 좀 돌출도 되는 것 같고 낭종도 좀 보이는 것 네. 같다. 네. 계속 약만 먹어도 괜찮은지 좀 문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낭종도 발생하고 통증도 있으신 건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드린 네. 약은 진통소염제라고 해서 많이 사용했을 때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으로 인한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염증을 가라앉혀드리기 위한 소염제를 처방해드린 거고요. 복용하시게 되면 마디마디의 통증이라든지 붓기, 그다음에 뻣뻣함 이런 것들 증상들은 좋아지세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많으시다면 약은 단지 증상을 좋아지게 만들어줄 뿐이지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어서 당연히 통증이 지속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병원에 오시는 어머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용량을 줄이셔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청소를 5번씩 하셨다면 3번으로 한번 줄여보셔라. 설거지를 남편분에게 한번 맡겨봐라.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사용량을 대체적으로 줄이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릴 때는 얼굴에 생긴 주름살은 피부과에 가서 어떠한 치료를 받거나 해도 사실 완전히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젊을 때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관절이 한번 변형된 것은
수술적 방법 말고는 다시 젊은 관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더 심하게 변형되는 걸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하시는 양을 줄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용하는 양을 줄이는 일상 속에서의 뭐 이런 팁도 있고 혹시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다음 단계 치료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다음 단계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다음 사진 엑스레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다음에 준비된 엑스레이와 함께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치료 방법에 엑스레이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약간 이 다음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수술적인 방법인가요? 수술적인 건가요? 방법들인데 네. 일단 그 어머님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서 지금까지 치료 받으셨던 내용들이 아마 이 비수술적 치료에 적혀 있을 겁니다. 약물 치료까지 지금 하신 거네요. 네. 제가 가장 어머님들한테 말씀 많이 드리는 게 휴식입니다. 사용량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변형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원인을 사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손가락 보조기는 워낙 많이 써서 통증이 있을 때 고정을 하고 좀 휴식을 취하면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고정해 놓으면 또 관절이 굳고 그로 인해서 붓고 뻣뻣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아주 간헐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이 치료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 이제 원장님 말씀은 이 수술 방법이 좀 도움이 되신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시청자님 전화 끊으시고 좀 편안하게 한번 좀 들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어서 그러면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지금 이제 좀 자료 화면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좀 치료를 하는 건지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 뼈에 가시, 골극이라는 게 생기고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골극이 발생하면 그 주변부로 무혹, 점액낭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런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점액낭종이 터졌다, 발생했다 하면서 물집, 또 감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많이 불편감을 호소하시고 저 제거하는 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점액낭종만 단순히 제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점액낭종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골극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골극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 이제 실제 손가락 사진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렇게 끝마디에 관절염이 있으시면서 점액낭종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는 단순히 점액낭종만 제거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점액낭종을 제거함과 동시에 그 기저 부분에 있는 골극을 같이 제거해주고요. 보통 저렇게 점액낭종이 있는 경우는 피부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꼬매는 데 조금 문제가 돼서 저런 식으로 조금 넓게 아예 성형술까지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방금 시청자님께서 그 점액낭종 물집이 생겼던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좀 수술 치료를 한다라고 말씀 주셨고, 그러면 다음에는 관절 고정술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퇴행성 관절염 치료 방법인 거죠, 좀 더 적극적인. 네. 어떤 방법인가요? 사진과 함께 설명 들어볼까요? 이제 점액낭종 같은 경우는 무혹을 제거하는 수술이었고요. 그 근본적으로 골극까지 같이 제거한 겁니다.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이 통증과 변형이라고 했는데 보통 수술적 치료를 원하시는 경우에 대부분이 첫 번째는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는 통증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손가락이 너무 많이 변형돼서 보기 흉하거나 세수를 할 때 불편하거나 등등으로 수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관절 고정술, 유압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관절염이 있어서 연골이 닳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당연히 통증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아예 관절 자체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유압술을 하게 되면 관절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통증 자체가 호전되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변형되어 있는 거를 조금 똑바른 모양으로 맞추면서 고정을 하기 때문에 변형도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어쨌든 많이 안 사용하게 하고 통증을 좀 덜 느끼도록 하는 방법이네요. 인위적으로 그냥 관절 자체를 없애고 고정시키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네. 아까 이제 또 생활 속에 좀 꿀팁을 주셨으니까 오늘부터 뭐 청소와 설거지도 좀 줄여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번에는 이제 손에 통증을 유발하는 또 다른 질환인 그 방아쇠 수지 증후군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보통 중년의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최근에는 운동을 즐겨하는 20, 30대, 40대 남자, 여자분들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이 딸깍딸깍 거린다. 자고 일어나면 손이 뻣뻣해서 구부러지지 않거나 또는 뻣뻣한 상태, 구부러진 상태로 그대로 있다. 그리고 특히 이 네 번째 손가락이 구부러진 상태로 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중간 마디도 통증이 좀 온다. 라고 많이들 병원에 찾아오십니다. 네. 이 다음 사진이 지금 있는데 손가락이 좀 부어 있는 듯한 영상인가요? 네. 보시면 손가락을 구부렸다가 펼 때 저렇게 손가락이 펴지지 않고 이 손가락만 잘 안 펴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번째 손가락이 걸렸다 마치 펴질 때 방아쇠가 딸깍하는 것처럼 딸깍하고 펴지게 되거든요. 이거를 방아쇠 수지, 방아쇠 손가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다음 사진은 이제 좀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냥 기본적인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 활차 도르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말씀 이 사진을 넣었는데요. 많이 봤죠. 도르래, 활차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게 바퀴에 줄을 걸어서 힘의 방향을 바꾸거나 큰 힘을 내기 위한 장치인데요. 이 활차라는 장치가 저희 손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 손가락은 손바닥 쪽에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들이 있거든요. 이 힘줄들이 제대로 손가락을 구부리게 하려면 힘줄이 뼈에 딱 부착되어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을 거고 힘줄이 손가락에 딱 부착되어 있게 하기 위해서 저 사진에 보는 수많은 알파벳으로 써 있는 A1, A2, 뭐 C1 시트들이 다 활차, 도르래, 보통 영어로 풀리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방아쇠 수지가 발생하는 원인이 저 빨간색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A1 활차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네, 이 다음 사진이 좀 더 알아보기 쉬운 것 같아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방아쇠 현상이라는 것은 손가락을 굽히거나 펼 때 기계적으로 걸렸다가 풀리는 현상이고요. 이 힘줄이 붙습니다. 손을 뭔가를 꽉 쥐는 행위를 많이 하시거나 연세가 드시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서 힘줄에도 염증, 건초염 같은 게 발생하면 네.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색 힘줄이 부어버립니다. 그럼 저 부은 힘줄이 구부렸다 펼다 움직일 때 아까 말씀드렸던 A1 풀리, 활차에 걸렸다 풀리면서 딸깍하고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 단순히 뭐 손이 뻣뻣하고 잘 안 움직여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손을 쥐었다 폈다 할 때 딸깍딸깍하면서 손이 맞습니다. 늦게 펴지는 뭐 그런 거네요. 예. 근데 이게 좀 비교적 흔하게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매우 흔합니다. 특히 무언가를 꽉 쥐는 행위를 많이 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요. 원래는 좀 중년 여성분들에서 많이 생겼지만 최근에는 손을 세게 꽉 쥐는 운동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뭐 골프, 네. 테니스, 배드민턴 같은 또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막 시작하는 분들한테 아주 잘 생기시고요. 진단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딸깍딸깍 걸리는 임상 증상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엑스레이나 초음파, MRI와 같은 영상 기법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들이 이렇게 많네요. 네, 증상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손가락이 딸깍딸깍 걸린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임상 증상이고 거기에 동반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이 뻣뻣하다, 주먹이 잘 안 쥐어진다, 마디도 아프고 마디마디도 아프다라고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저는 듣기로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 뭐 또 휴식을 취하면 사라지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꽉 쥐는 행위가 있을 때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 쥐는 행위를 좀 피하시고 쉬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쉬지 못하거나 많이 쓸 수밖에 없을 때는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소염제를 복용하시면 부은 힘줄이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증상이 호전될 수 있고요. 약을 먹고 쉬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염증으로 인해 힘줄이 부어있는 부위와 아까 딸깍딸깍 걸리던 네. A1 활차 부위에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를 놓아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증상 기간이 너무 오래되는 경우에는 마디도 아프고 마디가 붓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수술하는 경우에는 아까 딸깍딸깍 걸리는 A1 활차를
절개해줘서 힘줄이 걸리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퇴행성 관절염, 뭐 방아쇠 수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손을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손을 치료를 해야 되겠다, 수술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지만 어쨌든 두면은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가 점차 이제 또 수술적인 치료로 좀 이렇게 더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상담을 나누고 치료 방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례와 함께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개인의 치료 효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걸려온 다음 고민을 또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난 나이가 많아요. 90이 넘었어요. 90이 넘으셨는데 지금 손가락이 어떻게 좀 아프세요? 아니, 손가락이 매디매디 있잖아요. 거기가 조금 구부러지고 손가락 있는 데가 짜릿짜릿하고 그래요. 아, 지금 이미 변형이 오셨고 그러면 혹시 병원에서 치료는 받아보셨어요? 아유, 못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전화했죠. 여기 텔레비 보고. 아, 아직 치료를 못 받아보신 상태고 90이 네. 넘으셨는데 이런 사례는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해봐야 될까요, 원장님? 네? 연세가 워낙 많으신 분들은 사실 손가락 변형도 상당히 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셔서요. 너무 심한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손을 쓰는 것 자체가 변형으로 인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환자분과 상담하고 난 이후에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합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가락 변형을 어느 정도 교정하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통증 강도가 어느 정도나 되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심해서 뭐 쓰지 못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네. 그렇게 손가락이 짜릿짜릿하고 오므라졌어요 조금.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한 점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막 마음대로 적어도 긴데 병원만 안 치르시면 제가 한번 찾아가 피우려고 원장님은. 아하, 네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병원명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면 어떤 사례인지 대충 조금 알았으니까 저희가 방송 중에 조금 더 내용을 전해드리고요. 좀 가까운 네, 병원에서 네. 상담을 받으시고 좀 치료를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병원에는 무슨 과를 가야 되나요? 수부외과를 가시면 되겠죠, 원장님? 예, 맞습니다. 피부 어떤 병원 찾아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보통 손가락 변형이나 통증을 전문으로 보는 사람들을 수부외과 의사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수부외과를 봅니다. 또한 단순히 정형외과, 수부외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정형외과, 성형외과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수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진료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연결을 해오신 이 어머님께서 시청자분께서는 사실 아흔이 넘으신 연세에 이 정도 손이 불편한 점을 조금 참고 지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흔이 넘으셨으면 이러한 수술들을 좀 한다라는 사례가 있을지 어떤 좀 레퍼런스가 있을까요? 보통 연세가 워낙 많으신 분들은 저희 세대와는 달리 병원을 찾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편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네. 그냥 좀 오래 두고 방치하시는 경우도 꽤 있으신데요. 네, 저희 세대도 편치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병원 가시는 걸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근데 변형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 사용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네. 그다음 병원에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찾아오셔서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약물적 치료로서는 불편감을 해소해드릴 수 있는 정도가 그 아니고 정도는 아니죠. 좀 심하게 경우. 많이 변형이 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을 찾아오시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손가락 자체의 변형 여부를 많이 확인해야 되고요. 네. 필요하다면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연세에도 뭐 이렇게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관계없이 수술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손가락 수술 같은 경우는 물론 전신마취의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꼭 전신마취를 하지 않더라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좀 비슷한 사례이신 분들은 또 가까운 수부외과 전문의를 좀 찾아서 상담을 좀 나눠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를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상단에 이제 번호가 고지가 되고 있고 서울역 02-3772-9433, 3772-945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에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시지 말아야
하고요. 또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 하면 뭐 현대인들의 질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컴퓨터하고 휴대폰 하면서 좀 생기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병인지 설명 좀 들어볼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면 방금 여기 나온 것처럼 주로 손이 저려요 또는 손가락이 힘이 없어요라고 오시는데요. 네.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주로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그다음 네 번째 손가락의 일부, 새끼손가락 쪽이 아니라 엄지손가락 쪽 부분만 주로 저리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깬다라고 하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세 번째는 엄지손가락 근육이 마른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보통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얘기하고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손목 터널을 수근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상지, 어깨, 팔꿈치, 손목, 손 다 포함해서 상지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압박성 신경병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압박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누른다. 압박한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신경에 병이 생겼다라는 거죠. 즉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이 상지에서 가장 잘 발생하는 압박성 신경병증입니다. 이 원인이 되는 신경을 정중신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보통 이 손으로 가는 신경은 결국 머리에서 목을 통하고 내려와서 겨드랑이, 팔꿈치, 손목, 손가락까지 이어지겠죠. 주로 목에 경추신경 6번, 7번, 8번이랑 흉추신경 1번에서부터 나오는 정중신경이 원인이 되는 거고요. 네, 수근관을 통과하는 중에 이 정중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손가락이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의 절반, 엄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감각이 변화하거나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이 정중신경이라는 게 엄지손가락, 우리 이렇게 엄지랑 새끼랑 붙여보시면 엄지손가락 쪽 근육이 아주 빵빵해지죠. 네. 여기에 엄지, 무지근이라고 얘기하는 엄지의 근육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이게 약해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지금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좀 해당이 되는 이 맞습니다. 질환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사진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에서부터 내려온 신경이 겨드랑이를 통하고 팔꿈치를 통하는데요. 저 정중신경이라는 것이 있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빨간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수근관 터널, 손목 터널입니다. 그 손목 터널에는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 9개와 정중신경 하나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네. 밑에 사진 보면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힘줄이고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신경입니다. 저 수근관 터널이 어떠한 이유로 좁아지게 되거나 하면서 정중신경이 눌리게 되면 말 그대로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저림 증상이나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결국에는 이 목부터 내려오는 이 정중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맞습니다. 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특히 손목에서 눌렸을 손목에서 때 손가락에 있는, 힘이 빠지거나 네.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이제 컴퓨터로 뭐 HTS 거래하시거나 사실 핸드폰으로 이제 MTS 계속 이렇게 좀 하시거나 하면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오신 또 젊은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 이게 또 방치하면은 안 되는 거겠죠. 좀 빠르게 맞습니다. 역시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지금 혹시 아프시다면 이제 저에게 좀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나눠보시기를 바라고 이 증후군이 또 좀 보니까 원인부터 증상까지 보다 보니까 여성이 더 많다는 게 참 좀 억울한데 하나하나 좀 들어볼까요? 원인 불명부터 좀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수근관 터널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은 대부분 아주 상세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연구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노화 그리고 과사용의 가능성이 제일 높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두 번째는 수근관 주위에 손목 골절이나 탈구 또는 외상이 발생했을 때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거나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은 분들이 타자도 많이 치시고 많이 쓰신다고 했죠. 네. 그러다 보면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다 보면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근관 터널 안에는 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9개의 힘줄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힘줄들이 붓고 그 건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 아. 발생하면서 그 힘줄이 부어버리면 그 공간이 좁아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신경이 눌리거나 또 그 힘줄에 염증이 생긴 게 신경까지 영향을 끼쳐서 신경에도 염증이 생기면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분비계 변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히 어머님들, 중년의 네. 어머님들 중에서 이제 폐경기가 오시면서 조금씩 호르몬의 변화가 아니다. 생기거나 또는 갑상선 저하증,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갑상선 저하증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근간이 있는 정중신경이 눌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유 없이 결절종이 생기거나 무로 또는 지방종 또는 다른 이유로 눌려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당뇨, 신장이 오랫동안 안 좋으신 분들 또는 통풍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뭐 증상이. 여기서 네. 이제 중년 여성이 눈에 띄는데. 네, 중년 여성이라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화와 과사용 그리고 폐경기, 호르몬 변화 때문에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호소하시고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남자보다 여성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의 요측, 엄지 쪽 절반 네. 부분이 이상 감각을 호소하시는데 감각이 아예 무디다 또는 감각이 아예 없다, 오히려 심한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저리다라고 하는 과감각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네. 경우도 있고요. 운동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지 근육이 말라버리다 보면 손가락 쓰는 게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주로 손가락이 타는 듯한 통증은 어떤 네. 통증이에요? 그 저희가 신경이 문제가 됐을 때 저리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뭔가 화끈화끈거린다, 칼로 베듯이 애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손이 저리고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시거나 뭔가 부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감각이 무디다라고도 말씀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다가 저려서 깨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십니다.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이제 빨리 와서 검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검사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나요? 첫 번째는 환자분의 손을 직접 의사가 만져보는데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무지근들이 다 말라져 있는 위축 증상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중신경이 눌려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유발 검사라고 해서 의사가 직접 신체 진찰을 해보는데요. 신경이 눌리는 이 손목 터널 있는 부분을 직접 누르거나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팀넬 증후 또는 손목을 이런 식으로 꺾어서 수근관 증후군에 압박을 좀 더 가했을 때 손가락 저림 증상이 발생한다면 팔랭 검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영상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상이나 또는 다른 이유로 변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요. 네. 기본적으로 목에서부터 신경이 내려오기 때문에 경추사진, 목사진도 찍어서 목에 퇴행성 관절염이나 변형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초음파로 신경이 부어있는 것을 확인하거나 MRI 같은 것들을 통해서 수근관 내에 혹시 종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검사는 근전도 검사라고 하는데요. 네. 환자분들이 사실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검사거든요. 아픈가요? 자극이 되고 따끔따끔하고 아프기 때문에 하기 싫어하시는 검사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수근관 증후군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이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지 혹시 당뇨가 있진 않으신지 신장이 안 좋으신지 통풍이 있진 않은지 혈액 검사 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가 검사로 지금 진단을 내려볼 수 있는 거는 여기가 말라 있거나 아니면 이게 안 되거나? 이게 안 된다기보다 이렇게 오래 하고 있으면 손이 좀 저려질 수 있고요. 아, 되는 거는 잘 되시는 건가요? 되는 거라는 게 어떤 거 이렇게 말씀이세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아, 네. 그럼 지금 이제 해보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내가 좀 저리다 하면 전화 주시면 되겠네요. 보통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30초 이상 유지하고 있을 때 저린 증상이 발생하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모두 다 하고 계세요, 지금 스튜디오 안에서. 근데 수근관 증후군이 심하신 분들은 한 10초 정도만 하고 있어도 손가락이 저려옵니다. 특히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지금 빨리 이걸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방치를 할 경우에는 마비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10초, 30초 유지를 해보시고 저림 증상이 있다 이러면 좀 바로 좀 치료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비 증상까지 나타난다고 하면 이게 치료가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바로 좀 방법 살펴볼까요? 네.
일단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목 고정, 손목이 많이 구부러져 있거나 손은 너무 많이 뒤로 젖혀지는 경우에는 수근관, 손목 터널이 압박될 수 있기 때문에 손목을 반드시 편 중립 상태에서 부목 고정을 하고 지내실 수 있습니다. 네. 평상시에 하시는 게 일하시는 거나 일상생활 때문에 불편하시면 나이트 스플린트, 야간에 주무실 때만이라도 부목 고정을 하고 손목을 쉬게 해주는 것이 신경을 덜 압박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손목 터널 내에 직접적으로 주입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단이 되게 애매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네. 증상은 있는데 근존도 검사했을 때 음성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초기 같은 단계. 그렇죠. 초기나 또는 아주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에 손목 터널 내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놨을 때 네. 손저림 증상이 좋아지면 아,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다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임과 동시에 애매한 환자분들에 있어서 진단적 방법이 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네네. 치료 방법이고요.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자체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경이 눌려서 아픈 거기 때문에 신경통을 제어해주는 신경진통제 등을 복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레이저나 초음파, 체외충격파 또는 온찜질 등을 통해서 신경에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수술로 치료가 되면 좋은데 저걸로 이제 치료가 안 되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수술적 치료의 대상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근관 터널 내에 종괴가 있는 경우에는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해도 사라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그 종괴를 제거해야 됩니다. 특히 신경을 압박하는 종괴가 있는 경우에는 오랫동안 증상이 있으신 경우보다는 갑작스럽게 발생하시는 경우가 많고 나이와 관련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에서 한두 달 내에 갑자기 손저림이 심해졌다라고 하시면 종괴의 가능성을 꼭 염두에 보시고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지근의 위축. 아까 말씀드렸던 엄지 근육이 말라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고령 연세 있으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분들, 얼마 전에도 수술을 하셨었는데요. 네. 병원에 가시는 게 쉽지 않으신 분들은 엄지 근육이 마르면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서 마르나 보다 생각하시고 그냥 지내 있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셔도 이 엄지 근육은 잘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손을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지근이 위축되어 있는 경우, 저 사진에서처럼 엄지손가락쪽 근육이 빵빵하지 않고 말라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손목 터널에서 신경이 눌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외상후, 뭐 손목이 골절이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서 수술을 하거나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신경이 눌리거나 같이 손상이 돼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존도 검사에서 심각 수준, 즉 만성, 심각 수준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가 바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또 이 뭐 글들을 보면 이제 수술 후, 이제 수술 방법과 그리고 수술 경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수술은 결국 그 신경이 눌리는 손목 터널을 좀 풀어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해서 감압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개방성 손목 터널 감압술이라고 해서 일부를 직접적으로 살짝 한 2cm 정도 좀 째고 난 다음에 손목 터널을 유리하는 거, 감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내시경적 방법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상처만 내고 내시경을 통해서 내부를 보면서 수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좀 이따 사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수술 후의 경과는 어떠냐? 보통 수술 직후에도 손가락은 다 움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사실 손목 골절이나 다른 질환이 있을 때도 손가락은 굳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손가락 운동은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네. 하고요. 한 2주 정도, 봉합사를 제거하는 2주 정도까지는 물이 닿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손목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주 정도는 고정하고 지냅니다. 수술 직후부터 6주까지는 식사나 세수, 아주 기본적인 생활들은 가능하신데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는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6주 이후부터는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뭐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은 보통 출근 언제부터 하시나요? 사실 출근은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물론 뭐 아주 강한 강도의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으시지만 뭐 사무직으로 타이핑을 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 손가락은 정도는...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으시기 때문에 바로 직장 생활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사진은 말씀 보여드린 것처럼 그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를 어느 정도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개방성으로 수술할 때는 저기 부분에 그려져 있는 부분에 이제 메스로 이렇게 말 그대로 째서 감압술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면 내시경적인 방법으로 하는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손과 이 손목 통증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해드려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이 손과 손목 통증 과연 어떤 분들이 어떻게 조금 치료를 받고 있는지 저희가 좀 이제 사례들도 좀 살펴봤고 치료 방법도 살펴봤는데 또 궁금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서 문자 상담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만나보시죠. 자, 처음으로 문자를 주신 분은 어디가 좀 불편하셨을까요? 내용 한번 띄워 주실까요? 네, 61세 여성분이신데 3546번님의 문자입니다. 요즘에 손가락 마디가 붓고 아프고 손녀가 생기면서 집안일이 늘었는데 집안일을 하고 나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오른쪽 새끼손가락 끝마디는 두꺼워지고 꺾여서 보기 안 좋은데 그냥 둬도 될까요? 이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참 이 60대 우리 어머니들께서 또 손녀를 보시면서 집안일이 더 늘었다. 네, 맞습니다. 너무 공감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치료를. 가장 많이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딱 그 손자 손녀를 보시면서 서른에서 50살까지는 애들을 키우느라고 네. 고생 많이 했다가 이제 한 50에서 60 되면 애들도 어느 정도 크니까 일 안 하는데 60이 좀 넘어가시고 좀 쉬려고 했더니 갑자기 육아가 또 육아가 오히려 생겨서 더 고생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환자분께서 호소하시는 건 두꺼워진 그리고 변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두꺼워지고 변형이 온 관절은 약물적 치료나 휴식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더 심하게 두꺼워지고 변형이 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양을 줄이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통증이나 붓기, 뻣뻣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주자주 따뜻한 물에 온찜질 하시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 소염제를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 손가락 모양이 너무 변형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보기 흉하다 하는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압술과 같은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 그 사회적인 고질적인 문제를 저희가 또 발견을 하게 되네요. 이제 출산에 대해서 어쨌든 많이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 손녀를 너무 사랑하긴 하지만 조금씩 좀 사용량을 줄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석현식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끝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한 당부 말씀 좀 들어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손 통증이나 저림 등을 호소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노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사용입니다. 그래서 노화는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두 번째, 과사용하는 것들을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많이 불편하실 때는 병원에 가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수근관중후군의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감각이 아예 떨어지거나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이 메말라버려서 수술을 해도 전과 같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이 좀 저리다. 자다가 깬다 또는 손에 힘이 떨어지는 것 같아 하는 경우에는 꼭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빠르게 병원에 가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시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오전 8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